경기도에는 청년만을 위한 공간인 네일스퀘어가 있습니다. 취업, 창업 준비부터 소통하고 자유롭게 쉴수 있는 청년 전용 복합시설인데요. 여주에 문을 연 네일스퀘어를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처럼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진 이곳은 여주시에 문을 연 네일스퀘어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복합시설로 스터디룸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모임 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휴무인 공휴일을 제외하곤 모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번 와봤는데 되게 카페보다 더잘돼 있는 것 같고 쾌적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시설도 너무 좋고 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 코칭이나 플로리스트, 바리스타 등의 취미, 문화 프로그램 등도 준비 중입니다. 청년 공간이 전무했던 여주시는 네일스퀘어가 청년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좀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도시로 더 나가지 않고 여주에서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 사업인 경기 청년 공간 네일스퀘어. 지난해 고양과 김포 양주를 시작으로 여주까지 문을 열었고 안산과 양평, 용인, 연천, 화성, 포천은 올해 안으로 의정부와 광명은 내년에 개소합니다. 청년 공간을 통해서 우리 그 지역 간, 시군 간그 정보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적극적인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경기 청년 공간 네일스퀘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